들어오세요. 빨리 들어와야지. 금받고 나올게. 아유, 이런 노래 계속 듣고 싶죠?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조영구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다나입니다. 저희가 하나 부탁드릴게요. 지금 비만 안 왔으면 여기 난리가 났을 텐데, 우리가 저기 평창에서도 노산문화재인데 요것밖에 안 되는데 한 5천 명 온 것처럼 보였거든요. 이게 머리로 손만 올리고 쳐주면 알았죠? 예, 우리가 이제 박수 한번 부탁하면 머리로 손 한번 올리고, 자, 머리로 손 올리고 하나 둘 박수 한번 써. 삼척 시민 여러분들과 행복한 시간 한. 많이 해주시는 분입니다. 박수만이 켜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 노래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가슴이 있어. 멋진 옷에 좋은 차 부러워하지만 그새 빈수레 가라 둘셋 속이 꽉찬 남자 99.9 사랑과 99.9 거기 그 이름을 다시 한번 해줘. 그래. 왜냐면은 그 이름 때 내가 등장할 때 박수가 어정쩡했었어. 그랬어. 요번에 이번에 이제 그 이름 렌트하면 소리가 엄청날 거야. 그래. 그래서 다시 하는 거야. 그렇지. 자 이제 그 이름을 그 이름 하겠습니다. 그 이름이 이제 그 뭐 이게 뭐가 이게 다시 하는 거야? 아니야. 앵콜이 늦게 나와서 그렇다니까. 박수가 안 나서 박수가 적게 나서 그래. 다시 나와. 그래. 알았어. 자 여러분 갑니다. 베이로 씨 그 이름 큰 박수로 함께 하겠습니다.
베이로 씨 기가 하늘을 찌릅니다. 베이로 씨 여러분 감사의 박수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정수빈의 무대 준비되어 있습니다.
고장난 사랑 정수빈 씨 무대입니다. 여러분 많이 사랑해 주시고 이번엔 나상대 무대입니다. 나상대 무대입니다. 벌떡 일어나. 벌떡 일어나. 얘는 비아그라 모델이잖아. 벌떡 일어나. 얼마나 좋아. 자 여러분 오늘 가요페스가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는데 도움을 주신 분이 계세요. 토스파워 아세요? 토스파워 삼척화력건설단에서 우리 가요페스트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셨어요. 특히 우리 오기란 사장님 어디 계세요? 아유 사장님 감사합니다. 아유 예 박수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님 내년에도 또 돈 줘요. 그래서 또 올 수 있게. 네. 자, 오기란 사장님 내년에도 도와주실 겁니까? 박수! 포스파워 만세! 우리 포스파워 돈 더 많이 벌라고 박수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성인가요를 이끌어가고 있는 성인가요 중심 가요베스트. 오늘은 삼척시민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는데 삼척은 너무나 아름다워서 많은 분들이 찾아오는 곳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럼요. 봄에는 유채꽃 보러 꼭 오고요. 여름에는 시원한 동해바다에서 물놀이도 하고요. 그리고 또 가을에는 고즈넉한 직선로에서 이 국화와 단풍을 즐기다 보면 힐링이 절로 됩니다. 에이, 덕풍계곡 안 가보셨구나. 어? 풍하니까 단풍 같은데? 그래요. 단풍이 정말 아름다운 곳이 덕풍계곡. 오죽하면 풍자가 들어갔겠어요. 그러니까 덕풍계곡 꼭 가보셔야 되고요. 겨울 오면은 되게 맛있는 대게가 있어요. 저 대게, 되게 좋아해요. 그렇죠? 네. 되게 많은 사람들이 대게 먹으러 삼척이 많이 오잖아요. 그럼요. 정말 봄, 여름, 가을, 겨울 언제 오나 좋은 곳이 바로 이곳 삼척인 것 같아요. 네, 네. 이렇게 볼거리, 먹을거리, 즐길거리가 가득한 삼척에 오늘 풍성한 음악까지 더해져서 제대로 즐길 것 같습니다. 이번에 여러분들 정말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가슴으로 노래하는 트로트계의 흑진주 박희신 씨 무대를 금박수로 만나보겠습니다.
울리면서 사랑 노래 불렀었지. 흔들리며 좋아했지. 제가 직접 가사에 참여했습니다. 저희 엄마가 늘 할머니를 보고 그리워하는 마음에서 제가 딸로서 해줄 수 있는 게 없을까 해서 제목은 울 어문이라는 곡이에요. 제가 직접 가사를 썼는데 아마 여러분들이 가사를 잘 음미해서 들어보시면 너무나 좋은 곡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들 함께 해주실 거죠? 네! 제목은 울 어문입니다. 여러분들 박수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주세요! 어머니 부러우니
감사합니다. 방금 띄워드렸던 제 노래 미치겠네와 자시삼경이란 노래도 큰 사랑 부탁드리면서 이번에 소개할 분이 삼척의 아들입니다. 네, 다들 아시죠? 전국에서 버스가 몇 대가 온 줄 몰라요. 팬분들이 요즘 뜨고 있는 가수 나팔박 씨를 모셔보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릴게요.
기는 대단합니다. 아, 팬클럽 온 곳에 여러분 애창곡 나팔바기 박수 한번 주세요. 가지 마세요 팬클럽들. 가면 안 돼요. 포스파워에서 이렇게 포스파워에서 나팔바기 불러줘. 다 불러준 거라고. 그래서 제가 오기란 사장님 이름을 가지고 삼행시를 한번 좀 해보겠습니다. 오늘 띄워보세요. 옥자, 순자, 말자, 다나, 미자, 가요베스트 다 왔네. 이제부터 내가 정말 가요베스트 후원 많이 할 테니까 포스파워 사랑해주세요. 환장하겠네. 너무 좋아서. 자, 우리 정말 포스파워 내년에 꼭 해주셔야 돼. 가요베스트요. 알았죠? 도장 미리 돌아서 도장 찍으세요. 포스파워 내년에 돈 준답니다. 박수. 성인가요 중심 가요베스트 삼척 엑스포 광장에서 삼척 시민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가요베스트는 좋은 노래를 통해서 많은 분들에게 즐거움을 선물하고 있는데, 노래는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세요? 삶의 비타민이죠. 삶의 비타민. 또 힘. 힘. 위로. 위로. 언제 위로를 받으셨어요? 저는 남자친구랑 헤어졌을 때 노래방에서 한 2시간 동안 노래 부르고 나니까 스트레스가 확 풀리더라고요. 또 헤어졌어? 네? 그만 헤어. 오래전에. 이제 좀 성격을 좀 고쳐요. 이제 그만 헤어지세요. 다 갔잖아요. 지금 이래가지고. 빨리 가세요. 빨리. 그만큼 노래는 우리가 슬플 때, 특히 이별할 때, 네. 누가 돌아가셨을 때 정말 너무나 마음이 아프잖아요. 바로 노래를 통해서 그 슬픔과 아픔을 승화시켜주기 때문에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는 게 바로 노래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음악은 우리에게 친구입니다. 네. 맞습니다. 자, 정말 음악으로 여러분들 너무 큰 사랑받고 있는, 저는 이분의 노래를 듣고 있으면 그냥 행복해지고 기분 좋아지는 분입니다. 네. 예. 진민영 씨를 모셔볼게요. 사랑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내가 이 앵콜 소리를 들으려고 미운 사랑을 제일 뒤에다 넣었습니다. 마스터님, 미운 사랑 부탁드립니다.
김민영 씨 노래 잘하죠? 네. 내가 노래 가르친 거야, 그. 김민영 씨 무대에 이어서 아유 우리 김민영 씨가 오니까 더 아 가을이 아름답습니다. 이번엔 잘 살아보세요 주인공 양영무 씨 무대 만나보겠습니다. 아서라 마서라에 이어서 잘 살아보세요 사랑받고 있는 양영무 씨 무대에 이어서 이제 우리 김완준 씨의 무대가 준비됩니다. 김완준의 무대입니다. 방금 그 노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소리에 너와 내가 들어온 즐겼던 노래 우리가 수백 번 들었던 그 노래 당신을 잘하죠? 근데 많은 분들이 조용구 야 이 사람은 왜 안 하냐고 하는데 이따가 한다 이따가 아, 우리 저기 포스파워 오기나 선생님 비가 하나도 안 오네 정말 감사합니다 포스파워가 좋은 기업 왜냐면 비가 왔으면 오늘 엉망될 텐데 좋죠 비가 안 오니까 이제 1부 끝나고 조항조 씨 이제 노래 끝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제 바로 저기 2부가 이어지는데 그 잠깐 그 이제 악단 화장실 갔을 동안에 저기 나팔박이 올라서 이렇게 해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어디 가지 마시고, 알았죠? 비가 와서 지금 뭐 흥건히 젖었으니까 그냥 앉아서 오줌을 누세요, 그냥. 그러면 뭘 자리를 옮겨. 자, 이제 마지막 우리가 클로징할 테니까 끝난 거 아닙니다, 알았죠? 바로 2부 갑니다. 2부엔 내가 노래해, 내가. 박수 하나, 박수 함성. 사계절이 아름다운 곳, 우리 삼척에서 가요 베스트가 함께했습니다. 이 노래가 생각이 나네요. 단풍 아름다운 삼척으로 와요 삼척으로 와요 네 정말 단풍만 아름다운 게 아니라 볼거리 먹을거리가 많은 삼척에 많이들 놀러 오시기 바랍니다 아 벌써 아쉽지만 여러분들과 헤어질 시간이 다 됐어요 저는 아직 마음의 준비가 안 됐어요 왜? 왜냐면 삼척은 대게도 맛있고 볼거리 즐길거리 먹을거리가 가득한데 나 떠나기가 아쉬워요 나 안 떠나 그래요? 네 그러면 가지 말고 일주일 동안 여기서 기다리세요 그럴까요? 다음 주에 와서 가요 베스트 한 번 더 해드릴 테니까 아, 감사합니다 알았죠? 그 다음 주에 와서 여러분들의 아쉬운 마음을 확실하게 여러분이 사랑하는 가수 많이 모시고 와서 즐겁게 해드릴 테니까 한 주만 더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이제 마지막 무대 어떤 분의 무대가 준비되어 있죠? 네 호스름 짙은 목소리와 깔끔한 무대가 돋보이는 트로트계의 신사 조한교 씨의 무대를 끝으로 전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늘 가요 베스트를 사랑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야이 사람의 전 조영구였고요. 미치겠네 김다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몸부림치네 사랑 찾아
들고 오셨어요? 네! 계속 끝까지 좋은 시간 되시고요. 계속해서 이어진 곡은 옹이라는 곡 보내드리겠습니다. 남자라는 이유로 함께 해주실래요? 노래 아시면 같이 따라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자라는 이유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느끼고